감성과 형의 대결. 과연 승자는? 아! 이 괴롭죠. 백지영 씨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게 두 팀이 너무 다른 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 흉수풀소가 너무 잘 해놔가지고 지금 기준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제가 첫 무대 같지 않았다. 네. 그리고 딱 라비던스가 시작하는데 감정 전환이 확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 됐다. 됐어. 근데 됐다. 네. 예. 아, 그래서 고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랬군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팀의 승부. 지금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 얼마나 박빙이었는지는 현장 응원단 여러분들의 표차로 알 수 있습니다. 두 팀의 표차는 한 표였습니다. 한 표였습니다. 와, 네. 5-4. 다섯 명이 또 한 팀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안방 응원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박빙이 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두 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지목팀이 이기게 되면 빨간 별이 뜹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이기게 되면 초록 별이 뜨게 됩니다. 자, 아주 서정적인 무대를 보여줬던 흉수풀소냐 아니면 8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해주었던 디스코의 라비던스냐. 설맞이 고급 한우 세트는 바로 빨간별인가요? 초록별인가요? 흥이냐? 감성이냐? 초록별 빨간별. 자, 두 팀의 결과 보여주세요. 오. 예, 초록별입니다. 예. 감성과 흥의 대결에서는 흥이 이겼습니다. 모두를 일으켜 세웠던 아주 신나는 무대였는데요. 라비던스는 1000점 만점에 563점이었고요. 라비던스의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한 대로 한우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한우! 우리 한우 세트를 라비던스께 드리겠습니다.